하와이휴! 이십니다! 자, 오늘은 브레인 아웃 시간 찾아왔습니다. 자, 레벨 116 바로 이어서 또 풀어봅시다. 저울의 균형을 맞춰보세요. 요거를 여기다 넣으면은 맞네. 아무것도 안 넣으면 반응이 없구나. 머리카락이 몇 개 있나 세어보세요. 저번에는 이거 머리가 가발이었거든요. 요번에는 뒤에도 머리가 있네. 잠깐만, 일일이 다 세야 됩니까 이거? 이거는 진짜 일일이 다 세야 되나 보네요. 31, 32, 33, 34, 35, 36, 37, 38, 38. 이건 38가닥이면 사실상 마음 아프니까 넘어갑시다. 자, 물음표에 들어갈 숫자는 무엇일까요? 동전 고양이랑 답치면은 30. 이게 10일 것 같거든요. 그리고 동전 하나랑 고양이 얼굴 두 개면은 20이니까 고양이 얼굴은 5일 거예요. 그리고 고양이 발 하나당 1일 겁니다. 그러면 5. 5 더하기 1 곱하기 10. 사칙 연산에 의해서 곱하기 먼저 해줘야 돼요. 15. 이거는 뭐 굉장히 심플한 잠깐만. 5 더하기 6. 60인가 설마? 이거 많은데? 10 더하기 5. 15 맞는데 피오? 뭐야? 저 고양이 팔 한쪽 어디 갔어요? 와, 이거 이렇게 낚시하네. 와, 앞에서 계속 단순한 문제 나오길래 방심하고 있었어요. 방심하고 있을 때 계속 뒤통수를 14입니다 오늘은 제이크가 두 살이 된 날이에요. 불을 켜주세요. 생일 축하합니다. 파이어. 두 살 촛불을 켜주세요. 두 살이면 두 개 켜야 될 것 같은데 뭔가 낚시일 수도 있습니다. 두 개를 켜야 되는데, 얍. 아, 확대? 때도 안 되고. 돌려봐. This is legendary. 어미 닭이 또 안 보여요. 아니, 이거 뭐, 엄마가 가출치킨입니까? 하루 종일 안 보이는데, 맨날. 자, 이번에는, 와우. 두 손가락으로 줌 아웃을 때려버리니까 여기 숨어 계시네요. 일로 오세요. 오리에게 물을 먹여주세요. 자, 저번에는 간단한 방법이었는데 이번에는 또 어떻게 물을 먹여야 될까요? 비를 내리게 해야 되나? 해를 싹 다 가려보자고. 그러면 비가 오죠? 꾸르렁쾅쾅. 자, 먹어라. 아, 발전했다. 요정도 트릭으로는 날 이제 속일 수 없어. 지금 당신의 체온을 입력해보세요. 저의 체온이라 102도, 104도. 이거 체온계에다가 손가락 대니까 예, 제 체온이 나오거든요. 그러면 96.8 화씨. 시험관에 두 액체를 섞어주세요. 오늘 퀴즈력 폭발합니다. 굉장히 나름 스무스하게 풀어내고 있어요. 시험관에 두 액체를 섞어주세요. 쓸까 봅시다. 흔들면 되나? 흔들어. 나 방법 알았어요. 위아래로 흔들었더니 액체가 튀어나왔거든요. 비커 입구를 손가락으로 딱 막아주고 그대로 흔들어 제껴줍니다. 하하! 오늘 IQ 좋네. 응. 기린을 냉장고에 넣어보세요. 자, 불 좀 꺼주세요. 자. 뭐야? 오늘 역대급 퀴즈 푸는 속도인데요? 1에서 199까지 1이 몇 개가 들어갈까요? 1에서 199까지 쓰면 1이 몇 개? 이거 진짜 수학 문제인가? 아, 이거 나 느낌 이상한데. 1에서 199까지 쓰면 1이 몇 개 들어갈까? 이거 진짜 수학 문제가 아닐 것 같다는 느낌 살짝 들기도 하는데. 또 심리전 거네. 11, 12, 해서 19, 그다음에 21, 199. 이 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. 이렇게 일일이 다 세라는 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요. 140개요? 아, 숫자가 날 또 가로막네. 에헤이, 숫자는 그냥 넘깁시다. 우리 토끼가 또 배가 고픈가 봐요. 요 놈의 토끼는 하루 종일 배고픈가 봐. 밥 먹은 지 얼마나 됐다고 또 먹어? 자, 이번엔 또 뭘로 끌어와야 됩니까?
어, 점프가 있네. 점프! 안녕히 계세요, 여러분. 와, 이번엔 저번까지는 좀 쉬웠는데 여기서 슬슬 막힌다 이제. 진짜 레전드네 이거. 야, 마! 그냥 뭐 그냥 다 밟고 지나가. 안녕히 계세요, 여러분. 이거 맞는데 쇼. 안녕히 계세요, 여러분. 뭐야? 점프. 안녕히 계세요, 여러분. 점프. 마리오 토끼였네. 토끼 마리오 뭔데? 뾰로로로? 26개 알파벳에서 ET가 떠났어요. 그러면 몇 개가 남았을까요? 26개 알파벳에서 ET가 떠났다. 그럼 몇 개가 남았을까? 뭐 단순하게 생각하면 24개겠지만 절대 아니죠. E랑 T, E랑 T, ET가 떠났다. ET. 아, ET? 좋았어! 생각났다! 바로! ET는 UFO를 타고 떠나겠죠? 너무 어거진데요. ET가 그 원래 별로 돌아가면서 UFO로 같이 타고 이렇게 나갔다는 그런 소리네요. 와! 외계인이다! 전구를 전부 켜보세요. 전구를 다 켜려면은 뭐를 눌러야 되나? 셋. 오. 재밌네. 어디까지 날 괴롭히려는 거지? 버튼 두 개 동시에 안 눌러지고요. 하나씩 눌러보고 있는데 여기서 세 개를 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? 무슨 또 운명의 장난입니까? 아, 이 버튼! 버튼을 눌러야 된다는 고정관념 한번 깨보자. 이 주변에 뭔가 또 있을 수도 있어. 전부를 전부 켜보세요. 어, 그래. 바깥으로 보내버린 거. 한번. 그렇지. 좋아서! This is 고정관념 타파. 자, 130. 또 숫자 문제예요. 아, 수학 문제도 그만 내주시면 안 될까요? 저 많이 불편한데. 50cm짜리 양초는요, 3시간을 필 수가 있고요. 70cm짜리 양초는요, 6시간 동안 필 수가 있습니다. 두 양초의 높이를 갖게 하려면 몇 시간이 필요할까요? 이거 진짜 수학 문제네. 이거 줄어드는 속도가 달라서 제가 봤을 때 양초가 둘 다 꺼져야 결국에는 높이가 같아질 것 같은데요. 6시간. 맞네. 왜냐면은 50cm 양초가 다 탔을 때 70cm 양초는 이미 좀 남아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70cm도 싹 다 타야 결국에는 싹 사라져가지고 높이가 같아지겠죠. 이번엔 쉬운 문제를 드릴게요. 이번엔 쉬운 문제. 아, 쉬운 문제라는 프레임 씌워가지고 약간 심리전 거네요. 쉬운 문제는 못 풀면 바보라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게 해서 집중 못하게 만드는 그런 얄팍한 수법 통하지 않는다. 쉬운 문제를 드릴게요. 쉬운 문제면은 7 더하기 3은 10이잖아요. 그렇게 생각 없이 내진 않았겠지. 어? 5 더하기 3은 8인데 뒷자리 숫자랑 똑같네요? 아, 알겠다. 앞에 자리는 두 개의 숫자를 빼고요. 뒤에 숫자는 더하면 됩니다. 자, 그러면 7 빼기 3은 4. 그 다음에 7 더하기 3은 10. 410입니다. 그렇지. 제가 쉽다고 그랬죠? 아,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. 이거 자체도 심리전 거는 것 같아. 아기가 머리카락이 좀 많이 자랐네요. 머리 좀 깎아주세요. 어디가 자랐다는 거죠? 설마 저 세 가닥 난 게 많이 자랐다고 하는 거야? 애기한테 너무한 거 아닙니까? 아, 저 세 가닥 정도는 남겨줘야 될 거 아니야. 흔히 생각하면 이걸로 바리깡으로 밀면 되지만 애기한테 너무 자극적이에요. 바로 울어 제낍니다. 뭔가 아이템을 쓰는, 이 세 개의 아이템을 쓰는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. 저번에도 이거랑 비슷한 거 있지 않았나? 그냥 뽑아버리면 안 됩니까? 오케이, this is my hint. 아기를 재운 후에 입알을 하면 되겠죠? 어떻게 아기를 재울 수가 있을까요? 지금 아기가 너무 울어가지고 잘 자라 우리 아기. 옳지. 잘한다. 그렇지. 이 상태에서 자고 일어나면은 이제 거울을 보고 충격적인 머머리의 모습을 보고 오열을 할 아기를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픕니다. 집 떠나와 열차 타고 훈련소를 가던 날. 뭐야, 근데 머리 안 밀려 왜? 안돼! 아기를 돌보는 법을 잘 아시네요. 그럼 이제 애인만 있으면 되겠네요. 정말 똑똑하시네요. 축하의 샴페인을 터뜨려보세요. 흔들어! 흔들고! 좀만 더. 자. 아니, 바뀌었잖아. 좀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. 아, 돌리고. 뿜! 마지막 정답은 무엇일까요?
자, 딸기는 7이고요. 포도는 그럼 12겠네요. 이거 뭔가 또 아까처럼 낚시가 있다. 자, 봐. 오케이, 오케이. 일단 확인. 마지막 포도에 포도알 하나 없는 거 확인했어요. 그러면 가지 한 개당 2거든요. 2 더하기 7 더하기 하나를 빼야 되나 그러면? 포도알이 12개인데 포도알 하나 빠졌으니까 11개네요. 그러면 아 20이다 20. Let's get it. 관찰력이 정말 뛰어나시네요. 한 번 당하지 두 번 당하냐? 으이? 자, 오늘 이렇게 해서 브레인 아웃 한번 또 재밌게 즐겨봤습니다. 오늘은 힌트 많이 안 쓰고 굉장히 뭐랄까 제가 좀 익숙해졌나 봐요. 아, 나름 좀 수월하게 예 스무스하게 좀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. 오케이,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. 저는 그렇다면 다음 또 문제들로 찾아뵙겠습니다. 자, 그럼 여러분들 휴바.